배틀그라운드 특집!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야생능력자 서바이벌 아시죠? 야생에서 직접 열심히 자원을 모아서 아이템을 맞춘 뒤 능력자로 대전을 하는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FPS 모드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래 자원을 직접 구해서 아이템을 맞춘다 했죠? 자원을 직접 구해서 총을 직접 만들어서 총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총을 직접 만드셔야지만 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자원을 모아서 총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역시 능력이 지급이 되고요. 제 매너권, 여러분들 매너권 하나씩 지급이 됩니다. 자, 그 전에 저희가 오늘은 3대3대3으로 팀을 나눌 겁니다. 지난번에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뜨거웠죠?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맞아요. 자, 핫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뽑도록 할게요. 자, 과연 나의 능력은? 두두두두 하하! 능력이 나의 팀은 글리키 두 번째로 뽑겠습니다. 머싸! 머싸 그린 팀 아거랑 팀 비행에서 저희 점수비달로 다시 재훈련 받으러 계량한다. 비행에서 왔구만. 어디서 똥냄새 나지 않아? 어우 야 어우 언니 임죽네. 아 미안 그거 내 냄새야. 아 가지 됐어. 어 너 내 옆에 있지마. 미안하다. 토끼 사냥하러 왔어요. 이제 레드다. 어 레드. 토끼 사냥. 잠깐만. 너 일로 와. 오늘 그린 팀에 입사하게 된 중혁이라고 합니다. 아까비. 아무나 와. 만드기로 와도 돼. 리타도 와도 돼. 다 좋아. 아니요, 나는 악어를 사냥하는 악어 사냥꾼 리타. 뭐야? 악어는 이겨라. 같은 팀 나. 야, 만드가. 만드가 우리가 뭉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자. 죽여버려야 되겠어. 그래, 죽여버려야겠어. 이거 안 되겠어. 만드기를 먼저 얘기 때문에 만드기를 먼저. 잠깐만, 저기 답이 없는데 저쪽 팀? 야, 까부지 마. 저리로 와. 저리로 가. 여기 팀 부시. 팀 왜 이러냐? 팀 왜 괜찮구만. 비행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능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스타트. 뽀잉. 에임 쓰레기 두 명 들이고 왔는데 에임 쓰레기. 형님, 저 에임 괜찮아요 요즘. 야, 수나 괜찮아. 아 에임은 괜찮음. 에임은 괜찮음. 야 잠깐만. 야 우리 만드가 머싸야 통화방 봐. 빨리 통화방 귀속말. 통화방 봐봐. 아 귀속 귀속말. 아 귀속말. 오케이 오케이 이겼어요. 수고. 한방에 끝나죠. 예. 아 이거 오류 있다. 이거 오류 있지. 맞아, 그 쓰레기일 것 같은데. 아 이거 오류 있어가지고 한방에 죽을 때 쓰레기일 것 같다. 아 오케이, 우리는 반대를 하지. 너네들도 반대지? 잠깐만. 놓쳤는데 더 이거 걸렸어. 뭐요? 이거? 저도 알려줘. 그거 쓰레기일 것 같아요. 잠깐만, 반대가 알려줄게. 그 적용이 안 됨. 너 귀속말이 안 나와. 아, 오케이. 그래, 바로 수긍아. 형에는 적용이 안 됨. 아, 왜 니네끼리만은 나도 알려줘. 아 별론가? 총에는 힘이 적용이 안 돼. 아님 별로게 별로라나? 야 반대 우리. 반대. 우리. 저 달라. 다시 뽑는 거 반대한다고? 나 중력 화살 싫어. 다시 뽑을래. 다시 뽑자. 나도 싫어해. 아, 야 너 말고 우리 팀은 어떻게 할까? 아, 모두 넘어가야 돼. 한번 놓쳐봐야지. 야 우리도 다시 뽑자. 중력이 좋아. 중력 있고요. 누가 뽑을게요 그러면. 매너권이 없는 판인가 물었다. 아 잠깐만, 매너권이 없는 판이네. 3대3대3이니까 맞네. 매너권 없어요. 제 매너권 없어요. 이건 매너권이 없네. 매너권이라고 찬반제로 합시다 그러면. 아 찬반제. 여기 팀 가위바위보지. 가위바위보. 아 근데 스윙이 공격이야. 나 나간다. 나 이거 가위바위보지. 맞아. 이거 제 매너권 없습니다. 무슨 능력인지 똥 멍청아. 리타가 대표다. 말했다고. 나와 대표. 나와. 내가 대표다. 나야 너 저려가. 그래 우리 팀이 대표가 두 명이다. 다시 뽑기다 우리 팀은. 야 우리도 다시 뽑아야 된다. 야 그럼 가위바위보 하자. 다시 뽑기거든. 나도 다시 뽑자. 왜 다 가위바위보야. 놀리는 톤이 아니야. 다시 뽑기. 그냥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하고 싶어. 가위바위보 하고 싶다. 가위. 가위. 가위보. 쭉. 무.
이거 묶는 사람 진 거야. 왜냐면 가위 가위보라고 했거든. 야, 나 주먹이야. 주먹이야. 나 죽이라고 했죠. 죽고 싶냐의 줄임말이에요, 이거. 죽먹, 죽먹. 죽먹. 죽먹이요? 죽먹. 지금 저거 나 궁금한 거 있습니다. 혹시 광전사 체력 데미지 총알 중첩 되나요, 이거 혹시? 안 되겠죠? 아니요. 와, 되면 개쩔 텐데. 오케이, 터졌다. 아, 저 이거. 잠깐만, 나 이거. 아, 능력이 컨셉 충이잖아, 씨. 잠깐만. 아니, 야, 니네 능력 좀 보내봐, 얘들아. 나 그냥 내 맘대로 한다고. 다시 뽑, 다 뽑, 다 뽑. 다시 뽑. 왜, 나 괜찮은데. 아니, 아니, 아니 다시 그거, 뽑. 그거 쓰러가다 죽지 않을까요? 우리 회의하자. 이거 그 죽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지 근접으로 왔을 때 이제 낙하는 어터랑 방 그 아무 아니 아버님 능력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아 너무 안 좋네. 너네 뭐야 어떻게 할 거야? 난 다 상관없어. 우린 다시 뽑. 우린 다시 뽑. 야 만드가 버서야 너 어떻게 하고 싶어? 둘의 의견대로 할게. 야 너 저는 만드기 의견과 상관없이 다시 뽑고 싶습니다. 다시 그래, 뽑는다. 그래, 넌 뭐냐? 넌 뭐냐? 너 뭔데? 별로야? 별로야? 초크웨이브? 아 별로구나. 야 너무 좋은 거네. 야 우리 스킨 봐. 우리 스킨 봐. 도끼 사냥하러 왔어요. 사냥이야. 도끼. 야, 만드가 너 능력 뭐야? 너 능력 뭐야? 저 적었어요, 여기. 아, 데미지. 야, 나 야, 좋은데 만드기 능력이 3인데 지금? 야. 그럴 수도 있긴 하. 아, 만드가 너가 가위바위보 하고 와라. 이건 어쩔 수 없다. 나는 바꿔도 상관없거든. 내 FPS 특집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떡할래? 야, 너가 말해 봐. 아, 너가 좋은 능력이라서 가위바위보 해야 돼. 너 도끼. 너가 너무 좋은 능력이야. 도끼. 야, 너 왜 멍 때리고 있어? 우리는 우리는 우리 인격체가 세 명이기 때문에 세 명 다 가위바위보 해야 돼. 해야 돼요. 다 똑같은 거 해야 돼요. 맞아, 똑같은 다른 거는 이제 빠빠 얘네. 여러분들 예삐지마 아니에요. 잠깐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오케이. 다시 뽑기. 아, 야 갈비보해. 너 뭐야? 나 다시 뽑아. 다시 뽑기. 나도 다시 뽑기야. 잠깐만, 너 다시 뽑는다. 어, 그럼 갈래. 그럼 갈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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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이기고 와, 가위바위보 이기고 와. 안 내면 이긴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겼어. 너네 다 죽었다. 안 내면 이긴 거. 가위바위보. 와 만드기 이거 미쳤네. 야 만드가 어떻게 할래? 쟤네 불쌍. 만드 가위바위보. 야 쟤네 불쌍한데 다시 뽑아줄까? 다시 뽑기. 야 우리 매너만 하나 주면 다시 뽑아줄게. 다시 뽑기. 출석 그냥 해. 출석 그냥 해 그럴 거면. 야 우리 매너권 주면 도끼. 하나 주면 다시 뽑아줄게. 너네 불쌍해. 도끼. 안 해? 그럼 진짜 도끼. 그냥 해? 오케이. 그러면 마음만 나는 거야. 그래 말을 하기 싫어 마. 매너권 줄게. 오케이 갈게요. 자 갑니다. 예 그냥 해. 그냥 해. 어차피 고양이지 마. 사람만한 꼴등이야 여기는. 야 넌 퍼블이야. 조용히. 그래? 맞나? 어 잠깐만 쟤 오늘 기분 좋은가 본데? 더 괴롭혀줘 리타님. 자 갑시다. 야 이 자 친구들 여러분들 약 지난번에 30분 했었나요? 30분 맞나? 야 한 30분이면 충분하겠지? 그래. 자 우리 30분 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동굴 찾아야 돼. 동굴. 아 우리 여러분들 이쪽으로 와주세요. 제가 오늘은 이거를 좀 지금 이거를 좀 팀마다 지급을 해드릴게요. 어 뭐야 팀마다 지급했는데. 네. 자 기다려보세요. 뭐 줄 거야? 뭐 줄 거예요? 저희 팀은 아버님이 챙겨요. 뭐 줄 거예요? 뭐 줄 거예요? 한 팀 더 크리퍼 20개씩 챙겨가세요. 크리퍼요? 네. 크리퍼 알로냐? 나도 내가 챙겼어. 내가 오케이 갑시다. 응 내 팀 알다. 고! 크리퍼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화약을 많이 구해야 돼요 지금. 야 이거 사탕수수는 필요 아무... 없냐? 네. 우리 팀 아무도 안 챙긴 것 같은데 뭐냐? 지난번에 네, 챙겼어, 크리퍼만 미친이 잡았지? 자 야간투지. 아니 저쪽에서 두 개 갖고 왔잖아. 아 줄게 몰랐어. 자자자 미친 이렇게 미친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통화망 나누고 시작합시다. 오케이 미케 너... 미케. 외국에서 상사에 넣어놔라. 내가 가져갈게. 자 미친 듯이 뿅뿅 뿅 뿅뿅. 야 이거 무조건 그 빨리 캐야 되거든 저기. 오케이 버서야 너 토르면 너 원거리 능력 너 왜 안 가냐? 어 누가 들어있네. 어 애들이 듣고 있었네 이거. 아니 다 듣고 다 듣고 있었는데요. 아 이거 불편하구만. 야 능력 하나 걸려버려. 아니 너 말해 무슨요? 아니 세상에. 도끼.
막아! 알았어 알았어 가자. 아예 가주자. 아예 지사해서 안 듣는다 이씨. 뭔 소리야. 어. 우리 뭔 지사해서야. 너가 나 지사해. 방귀뽕이다. 내가 더러워. 더러워. 맞아요 더러워요. 자 지금 여기 뽑고 여기 뽑고. 오케이 빠이 빠이. 한 명 또 안 나갔는데? 자 뽑자 뽑자 뽑자. 왜 이래 시작한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는 터져. 어제 능력이 털려났어. 아 괜찮네요. 아니 제 능력 걸리지 않았거든요. 아니 돌 두 개만 더 주세요. 맞아 너 능력 뭔데? 나 그거 그 불사조. 예 만드기 능력이 좋은 게 만드기가 목숨이 두 개이기 때문에 매우 좋단 말이지. 그러네. 어 그래가지고 내가 만드기 때문에 아, 어 그거 해야 된다고 했던 거야. 만드기 목숨 저희 팀은 네 명이라고 보면 되네요. 내가 우린 네 명이지. 그리고 너도 원거리로 계속 공격해도 돼. 그 번개로 그러니까 지형을 파괴시키는 거지 상대 지형을. 네, 만드기는 무리를 아, 해도 뭐지? 된다라는 거잖아 무리. 그렇죠. 갑자기 막 뒤로 돌진해가지고 어그로. 아 그리고 불사조 아이템 안 잃잖아. 네 안 잃어요. 그러니까 무리 엄청나게 해도 된다고 그냥. 그러네. 그냥 가서 다 죽여 됐네요. 그니까 네, 요포 메타로 그렇지. 가도 돼. 슬슬 내려가서 이제 빨리 캐야 돼. 빨리 캐야 돼 우리. 아 빨리 캐야 돼. 아니 혹시 거기 자 그럼 일단 동굴을 좀 찾아볼게요. 저희 총은 뭘로 갈 겁니까? 람보로 갈 겁니까? 자 리더는 TP 가능한 거 아시죠? 자 리더 TP 가능해요. 람보가 좋던데. 저번에 저번에 갈릴 갈릴이 제일 좋던데. 야야야야 철은 무조건 개가야 된다. 뭐세요 저거 지나치는 거 보소. 아닙니다. 저는 더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야야 철을 두 번이나 놓쳤네 이런.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왜 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아 무슨 여러분들 일이야? 저는 진짜 핑맨님의 그 더러운 행동을 방송에서 좀 알려야겠어요. 왜 뭔 행동이야 뭔 행동이야 뭔 행동. 제 작업대를 부시고 나무를 훔쳐왔습니다. 이건 진짜 만천하에 알려주세요.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야. 아 되게 훌륭한 행동인데요. 정말 정말 그분 전략가시네요. 상대방의 시간을 외인전에 실릴 인분이네. 오케이 오케이 여긴 믿었어요. 기대할게요. 중독이 삐졌다. 중도 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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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돌이 종료이. 삐돌이 종료이. 쉽게 삐진다. 쉽게 삐진다. 어 나갔다. 맞아 이미 나갔어. 이미 오케이. 나가버렸어. 그의 멘탈을 부시고 싶어도 부실 수 없어. 까비 까비. 잠시만. 총 뭐 하는 거 저 좋은지 아는 사람. 아는 너부리. 난 칼. 난 칼 살려고요. 갤린가 갈린가 그거. 네. 그게 제일 좋나? 그거보다? M 모시기보다? 네. 아씨 그럼 그거 해야겠다. 철구함! 난 벌써 철구함. 물소리 어딨어 있니? 오케이. 왜? 왜? 핀맨이 뭘 찍는데? 아버님 팀이랑 이제 전쟁 관계예요 이제. 아 왜 가서 시비 걸고 온다고! 아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작업대랑 나무를 다 훔쳐가길래 아하 저건 좀 아, 어떻게 보면 좀 그 뭐랄까 그 약간 죄 먹지 못하, 아, 죄다 말았, 어. 아니, 뭐, 그러면, 다 훔쳐갔으면 그럴만하지. 아닌데요? 안 훔쳐갔어? 아니요? 다 안 훔쳐갔어? 그럴만하지 않아요. 그럴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케이. 다시 동굴 발견. 다시 동굴 발견. 틀렸어요. 오케이, 동굴이 여기는. 아니네. 아, 슬래시 J 하면 맨 위로 올라가지잖아. 예스 이거 틀렸어요. 아 맞아 야 이거 무조건 와. 동굴 찾아야 돼. 이거 동굴에서만 파밍해야 돼. 이거 슬래시 J 이게 동굴로 가야 되는 게 동굴이 철이 많이 나오니까 이건 철이 많이 필요하니까 철로 그 뭐지 아래로 가야 돼요 이거. 아 그 그러니까 무조건 동굴만 찾아야 돼. 된다 뜻이지. 동굴. 아래로 가는 건 아니지. 오케이 네 동굴 동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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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계. 아니 설마 제가 지금 아버님이 동굴계 동굴계라고 한 거를 잘못 들은 건가요? 비슷하지? 걱정하지 마. 오케이 동굴계 동굴계 인정. 오케이 잠깐만 근처에 뭐 있는 거 있나? 야 우리 찾아야 될 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철 일단 철 철만 있으면 뭐 되지. 다이아도 있으면 방어구로 쓰고 일단. 아 맞아 야 다들 곡괭이 질러 빨리 그 효율로 빨리 캐는 게 나. 철을 캐고가지고 하는 게 낫긴 나 일단 철. 자. 효율 오케이. 아 여기 동굴이 없나봐. 검을 지를 필요가 없네 이제. 아니야 검에다 약탈 붙여가지고 화약 좀 더 많이 얻을 수도 있네. 맞아. 화약.
내가 검도 한번 질러볼게. 뭐래요? 어떤 거 어떤 질른다고요? 아 화약이래. 철검에다가. 오케이. 정신없네. 그때 뭐 썼지? 그때 스나이퍼 쓰는 데 있던가? 있긴 있었음. 그것도 좋았는데 그 작은 총 MP7인가? MP7은 원래 좋긴 했어. MP7은 근데 그 AK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총알도 넉넉하고 아 P90이 나쁘지 않아. 근데 총알이 많으니까 35발이라 P90은 40발이고 50발. 내가 봤을 때 이거 총알이 좀 많아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 맞아요. 총알 무조건 많아야 돼요. 어. 아 람보 맞아. 람보가 사기였다. 전에 람보 하긴 했었어요. 저번에 저희 람보가 진짜 좋았어. 람보에다 레드도트 람보. 무조건 달아야 돼. 레드도트가 그 조준사를 안 달아 터졌죠. 그래 안 달면 진짜 힘들어져요. 제발. 레드의 힘이 그때 느꼈죠. 광물이 없는디? 잠깐만 이번에는 무조건 약탈검을 뽑아야 돼. 무조건. 근데 안 나왔네. 약탈검에다가 원거리 보호. 아 행운투 나왔다. 아니야 원거리 보호가 아니라 그냥 보호가 짱 좋아. 아 그래? 아 근데 이거 갑바도 맞춰야 되는데. 아 내가 일단 두 개 질 테니까 이따가 경험치 조금만 나눠줘. 네. 와 안 뜨네. 이거 큰일 났다. 더 질러? 더 질른다 그냥? 하나만 마지막 하나. 오케이 질른다. 하나 더 뜨면 좋은 거니까. 아 날카로움 3 이거 아낄까? 날카로움 3 기자. 아깝다. 아까우니까 애들 줘야겠다. 아 날카로움 소리. 검으로 싸울 일이 있을라나 근데? 총알이 다 달면? 총알이 다 달면? 총알을 많이 만들면 되잖아 그 대신. 제발 약탈. 그것도 맞아. 제발 약탈. 빠졌다. 이거 무조건. 응 안 나와. 아 약탈 안 나왔다. 큰일났다. 약탈이 진짜 안 나오네. 약탈 이게 나와줘야지 오늘 그 승부수가 나오는데. 아니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금망캐서 할 수 있다고요. 금이 아니라 철망캐서. 금망캐면 안 돼. 우리 큰일 나. 철망캐가지고 화약만 많으면 돼. 그래. 아 나 이 150 그냥 다 검에다 질를게. 오케이. 150 검에다 질를게 그냥. 왜냐면 만드기도 지금 총알 많아야 되거든. 오케이. 그럼 저희 람보로 가는 거예요? 람보 가자. 스나이퍼도 좋았어. 스나이퍼 안 좋지 않아요? 갑옷 입어가지고. 아 지난번 스나이퍼 좀 세지 않았어? 한 명 원거리 해주고. 스나이퍼 기억이 잘 안 나긴 해요. 스나이퍼. 그렇죠, 저희는 스나이퍼 안 하고 다 갈릴 만들어서. 토끼. 우리는 토끼 사냥을 하겠다. 그에 앞서 총을 만들기 위해 야생을 한다. 슈슈. 알겠다 토끼. 목소리 그렇게 내야 되냐? 철이 많이 필요하다. 머스다 머스다 머스와 마주쳐버렸다. 목소리 그렇게 내야 되는군요. 멋도. 목소리 이래야 돼? 그렇다. 누가 조합지도 만들어버려. 조합대기 조합대놨다. 뭐라고? 조합대기 하는 것이냐. 조합 네가 이렇게 얘기해서 다 이렇게 얘기해. 알았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 알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우리는 충청도요. 충치? 충청도. 충치? 충청도. 우리는 충청도요. 충티티도. 어디요? 아 터트리면 안 되는데. 위타님 여신한 섹시한 목소리를 해줘요. 자 잠깐만. 아 왜 여신이 그렇게 얘기해요? 레드스톤도 필요하지. 레드스톤 캐갈게. 레드스톤 레드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요. 레드스톤 필요하긴 한데. 하고 유리도 만들고. 아 이거 Y12 갖다가 한번 슬래시 J 해봐도 되겠다. 그럼 동굴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화약이 많아야 돼요. 화약이 없으면 다 그냥 악기똥이에요. 그냥 터져버립니다. 화약 없으면
자, 이거 21분 나왔는데 철이랑 화약 무조건. 아, 그럼 그 검에다 지를까 그냥? 약탈을 뽑을까요? 아, 나도 한번 질러볼게. 내가 한번 질러고 어, 너네 그걸로 갑발을 다 질러줘, 같이. 오케이, 오케이. 갑발은 보호가 최고예요, 그리고. 저 혹시나 연꽃잎을 좀 캐놔야겠다. 연꽃잎 중에. 어, 제 앞에 다이아가 있거든요? 어, 나 갈게. 나 행운 있어. 나 행운 있어. 너한테 갈게. 내가 가면 돼. 어, 오케이. 오케이. 난 TP 할 수 있으니까. 리더는 TP 할 수 있잖아. 행운 맞죠? 아, 행운. 행운 2. 지금 무적이에요, 근데? 나 8개 먹었는데 너 몇 개 먹었어? 저 2개. 2개? 그럼 10개 나왔네. 좋네, 그래도. 10개도 나쁘지 않으면 좋음. 갑바 하나, 갑바 하나. 뭐지? 저 크리퍼 있다. 어, 크리퍼? 아, 약탈검 뽑아야 뭐. 되는데. 약탈검 질르자. 여기서 한번. 너 철검 있어? 철검 있어? 철검? 만들 수 있어요. 아, 다이아 검에다 질러볼까? 아, 다이아는 아껴야 돼. 다이아 갑옷 질르는 게 나아. 무조건 철검 하나 있어요. 어, 철검에다가 어디 갔지? 내가 글로 갈게. 야, 근처에 누구 또 있는데? 두 명 있는데 근처에? 저기 핑맨 팀 철검. 철검 그것 좀 만들어줘봐. 크래프팅 박스랑. 쭉쭉쭉쭉쭉쭉쭉. 어떤 거예요? 책장? 인챈트요? 아, 인챈트. 화염은 필요. 지난번에 했던 바로는 철이 오히려 남고 그게 부족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화약이 없어. 화약이 부족했음. 철은 오히려 남았음. 철을 진짜 그때 한 몇백 개 캤는데. 철검 나한테 버린 거 맞지? 아니요, 저한테 있어요. 여기 철검. 오케이, 질러보자. 온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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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나이크노퍼 밀치기토 내구성쓰리 뭐냐? 와, 지금 상황에서 제일 쓸데없는 것만 붙었군. 나이크노퍼 5 만들 수 있는데 쓸모가 없네. 그래, 밀치기는 온바야. 나쁘지 않아. 어서야 이거 하나 가져. 와, 나이컴 3 버리자. 필요 없을 것 같아. 안 되겠다. 철 아껴야 돼. 한번 지르겠습니다. 아, 내가 지를게. 세 번 지를 수 있어. 온바야, 온바야. 아, 나이컴 4 밀치기 2 화염 2 뭐야 이거? 아, 약탈 한 개가 안 나오네. 질러, 다 질러, 그냥 다 질러. 일단 싹 다 질를게. 온바야, 약탈이 나와라야, 나와라요, 나와라. 배그 특집에서는. 네, 약탈이 중요해. 아, 안 나왔어. 개 터져버렸네. 실화인가요? 예, 한 번 남았어, 한 번. 안녕, 크리퍼야. 마지막 한 번은 나오겠지. 제발 나와라. 다이아검으로 해볼까? 신성하게? 다이아검으로 해볼게. 다이아검으로 하면 나올지도 몰라. 제발. 자원을 아껴야 돼. 제발, 약탈. 온바야, 아, 나이크롬 3 개 터져버렸다. 안 나왔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약탈검 누구라도 다른 애들 질러봐야 돼, 이거. 솔직히 갑옷은 그냥 애들 거 뺏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니, 마법부여대 박으십시오. 제가 한 번 지르겠습니다. 아, 마법부여대 내가 가져갔구나.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있지요, 발레 나와라요. 어? 예? 이 위치가 간다. 할 수 있어. 줘야 돼. 기도는 프레이. 예스. 지금. 어? 오! 약탈 2, 약탈 2. 왜? 야, 너 뭐야? 뭐야? 강타보의 약탈 2. 어,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오! 좋아. 야, 어디 있어? 야, 어디서 어디 있어? 약탈 2. 어, 어디 갔지? 야, 너무 저기 한 마리 있었어요. 나 멋져요. 너한테 이제 사명을 줄게. 너는 이제부터 몬스터만 잡아 그걸로. 아니, 아버님 들고 있어. 내가 돌아다닐게. 어, 저기 크리퍼 있다. 저기. 크리퍼 잘 살려야 돼. 얘 살려야 돼. 방수 쳐야 돼요. 그 터짐 가까이 가면. 예민한 크리퍼예요. 어, 잠깐만. 약탈로 안... 약탈로 잡았다. 어, 세 개. 아, 오, 약탈 베리 굿. 야, 금도 이렇게 해야 되나? 금도? 금 필요 없을걸? 금은 황금사가 아니면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금. 황금사가가 있구나. 근데 황금사가 나쁘지 않잖아. 황금사가 피 많이 달았을 때. 뭐야, 근데 사과 구하기가 어려워. 사과. 사실 피 재생이 느려가지고.
황금사가야 그냥 일반 황금사가도 괜찮죠? 일반 황금사가도 괜찮아. 어. 일반 황금사가도 체력 두 칸이나 주니까. 그러니까 난이도 높아가지고 체력 사는 것도 느리니까 그 황금사가 재생이도 클 거예요 생각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황금사. 철을 구워서 만들어야지. 철 미치는 직해. 오케이. 나와라 있지에 나와라 있지요. 자 저는 이제 조금만 철 키에다가 내려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크리퍼 하나 잡고 있을게. 오케이. 저희가 저희는 그러면은 자원을 그냥 일반 자원 철 그런 걸 많이 철 금. 그렇지. 철 금 다이아. 돌도 캐놓으면 좋지. 그 진영 만들어야 되니까. 다이아 나오면 그치? 나 불러줘. 나 행운 있다. 얌. 자 각자 역할을 나누기만 하면 돼. 애들이 레벨이 300이니까 600이거든요 총. 그 머싸 30 빼면 이제 570이지 570으로 갑바 질를 수 있어 내 것까지. 맞출 수 있어요. 3, 4, 12 아. 해가지고 대충 4개 하면 안 되면은 그 1짜리라도 하면 돼요. 그 그러니까 보이는 거 금 보이는 게 가장 좋구나. 오케이 제국갱이. 제가 봤을 때 저는 오늘 인센트 운이 없기 때문에 멤버들이 좋을 거예요. 머싸나 만들기. 와 흐름이 좋았다. 빵! 한 번에 나왔어. 딱 눈 감고 질렀죠. 눈 감으면 누르지 못하는데? 일단 마우스를 그 위에다 두고 마우스 클릭만 하면 누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봤던 곳인데? 아 철 있다. 역시 동굴에서 철이 좋아. 그럴만한 철. 철 한 진짜 몇백 개 구해야 됩니다, 저희 또. 진짜 많이 구해야 돼. 14분이기 때문에. 아버님 지상으로 나가시면 사과도 구해주세요, 사과. 사과. 야, 우리 거미줄 필요하냐? 활은 그게 있어가지고. 야, 쿠자부는 네. 뭐야, 이거? 거미줄? 거미줄 딱히 안 필요할 것 같은데. 거미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총을 쓰기 때문에 활보단. 와 화약 나왔다 여기 던전에서 화약 나온다. 나이스. 아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거 난이도 3이라서 TNT 겁나 아픈데 이거. TNT를 못 쏘지 않을까? 왜 없을 크리퍼 던전은 왜 없을라나? TNT 그러니까 난이도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3이라서 TNT가 아프긴 더럽게 아플 텐데. 밖에 가서 피라미드 찾으면 대박이네. 야 피라미드 아니, 청금석. 야 내가 사막 돌아다녀볼까? 청금석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일단 쫑캐봐. 오케이. 내가 사막 가볼게. 사막이 있을까요? 어 뭐야? 아 나 이거 모르고 다 명령을 쳤네. 필요한 게 뭔지 한번 봐봐야지. 아 또 해버렸네. 나라이지. 지옥에. 아 청금석은 필요 없었네. 와 밖에 크리퍼 있어. 아 젠장. 크리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기쁩니다. 야 크리퍼 밖에 나 지금 밖에 지금 크리퍼 사냥해야겠다. 크리퍼 어마어마하네. 아버님 아버님 타이어 오케이. 너 잡고 가면 돼. 아니야 여기 밖에 누구 있어. 간다 와, 다행이다. 뭐야 깜짝이야. 오 미쳤는데? 8 다이아네. 22개 됐어. 플래시 제이. 이렇게 문제 없으니까. 자 사막이 이게 근데 백을 못 쳐요 여러분들. 백을 치면 안 돼. 백은 안 되고 제이 뭐 이런 거? 아 제이는 돼. TP랑 제이. 예스. 크리퍼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여긴가? 약간 닭 같은 거는 그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 익스트림이래 닭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닭을 원한다 하면은 정글하고 약간 익스트림이 같은 데로 가면 되고 근데 크리퍼는 모르겠네. 나와라 이지에 오발렌드. 와 엔더 진주도 많아야 돼. 엔더 진주 지난번에 엄청 좋더라. 약탈 있으니까 그걸로 요래조래 잡으면 될 겁니다. 좋아. 나이스. 철 계속 나올 때가 됐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따 정비 시간 있으니까 정비 시간 때 하자고요. 나머지 조합이나 이런 건 자원을 찾아서 TP 만들기 한 다음에 슬래시 제이
다음에 다른 지역이겠죠? 아, 자꾸 이거! 왜요? 자꾸 이상하게 돼서. 어, 아, 아침 됐다. 밤으로 이따가 될걸요, 금방? Yes. 우선은 근데 지금 사막 지역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안 보이네. 야, 사막에 화약 엄청 많잖아, TNT하고. 사막에 몬스터가 많이 나오죠? 사막에 왜 몬스터가 많이 나오냐? 여기서 또 마크 강이 들어갑니다.